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핀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두부 갈릭 토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두부와 콩은 우리 갱년기 여성들한테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고요. 그리고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먼저 갈릭 소스를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버터 30g을 냄비에 넣어볼게요. 이쯤에서 불을 약 불로 줄일 겁니다. 이때 마늘도 같이 넣어주세요. 마늘 50g입니다. 이렇게 지글지글 끓죠. 이때 마늘을 으깨주세요. 으깬 마늘인데 저는 지금 냉동 마늘이거든요. 그리고 불이 세면 마늘이 타요. 마늘이 타면 맛이 없으니까 약불로 해주세요. 지글지글 끓고 있지요. 이때 후추를 조금만 뿌려줄게요. 자, 이제 불을 꺼도 될 것 같아요. 이 열기로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먼저 계란 하나가 필요합니다. 계란을 노른자와 흰자를 구분해 주세요. 계란이 워낙 커갖고 노른자가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흰자를 쓰지 않을 거예요. 넓은 그릇에 옮기고 소금을 반 티스푼만 넣어줄게요. 이 두부를 반으로 갈라줄 거예요. 반으로 잘라서 이 계란 노른자를 묻혀주세요. 흰자까지 하는 것보다 노른자만 하는 게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사각까지 옆에까지 다 이렇게 묻혀주세요. 또 하나도 이렇게 다 묻혀주세요. 이 계란을 이제 프라이팬에 부쳐줄 겁니다. 프라이팬이 데워지면 기름을 두 수저 넣어주세요. 두부를 이렇게 먼저 넣어주세요.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요. 한쪽 두부도 옆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때 불을 중불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계란을 위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놀놀하게 구워졌으면 하나를 이렇게 집어줄게요. 넣습니다. 제가 두부를 반으로 딱 잘리지 모르고 조금 삐뚤어지게 잘랐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쪽에다가
불을 이쪽 거에 불을 놓고 이쪽은 불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을게요. 그리고 피자 치즈 40g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40g 다 안 넣어도 돼요. 내가 올려놓고 싶은 만큼만 올려놓으세요. 내가 피자치즈를 좋아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넣으시고요. 피자치즈를 넣으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자, 1분이 됐습니다. 제가 갈릭토스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갈릭토스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 위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올릴게요. 오히려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실수하는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기름이 이렇게 있거든요. 기름은 넣지 마세요. 마늘 볶아진 것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아주 맛있어 보이죠? 이때 이쪽에 있는 두부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아주 놀랄하게 맛있게 익었죠? 이것을 이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맛있어 보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1분만 더 있게요. 뚜껑을 열어볼게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밑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할게요. 아주 밑에가 놀랄하게 잘 익었고요. 피자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피자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불을 끌게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이렇게 썰었더니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두부와 콩은 우리 갱년기 여성들한테는 내장지방 빼는데 최고의 음식이고요. 단백질 폭탄이잖아요. 치즈까지 들어가고 뼈도 튼튼해지고 근 손실을 막아줍니다. 담백하고 식빵 토스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맛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봐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